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신행정부의 대외안보 협력을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지난 20일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, 일본, 중국, 러시아, 영국, 인도 등 모두 7개국에서 1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. 상당히 그 처해 있는 안보 환경이 엄중하고 또 복잡한 상황입니다. 각국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새로운 어떤 방안을 마련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.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지역 안보가 다른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이번 학술회의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오던 한미일 중러 간 안보협력과 남북한 신뢰구축 방안 등을 살펴보고 해법을 찾아가는 토론회장으로 특히 해당 국가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각국의 입장을 들어봄으로써 실질적인 대책을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.